야, 아도세우스도 재미를 좀 톡톡히 받는가 봐, 생각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 2시 을라드랑 그나 어제 자고 있는 사이에 그 저기 포켓몬 프레젠트가 해서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요. 이 2월 27일 밤 11시쯤인가 그때 시각 기준으로 해서 포켓몬 다이렉트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것이 방송을 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폭권 2 이전에도 루머가 돌았기 때문에 아 이번에 하면은 폭권 2가 진짜로 발표가 되는 각인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번 직접 보도록 합시다. 나도 직접 못 챙겨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나와 있는 크나큰 정보로는 신작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직 동영상까지 못 봤지만은 간단한 스크린샷 하나로 기대감을 살짝 올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로합니다. 일단 스크린샷으로 먼저 보여줄게요. 포켓몬스터 9세대 신작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 8세대 나온 지가 벌써 그러고 보니까 3년이 지났나? 아, 나올 때가 되기는 됐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오는 감이 있어요. 아도세우스도 그 저기 그 재미를 좀 톡톡히 받는가 봐, 생각보다. 오픈월드도 나온다는 얘기를 일단 들었으면서 요거는 이전의 질감과 약간 믹스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의 그래픽으로 가나 봐요. 이번에는 그냥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야, 뒤에 피카츄 움직인다. 저 그냥 인형 아니었나 봐. CG 아니지 저거? 장난감인가? 아, 뭔가 온다. 큰거 오는가 보다. 자, 봅시다. 뭔가 큰거 온다잉. 뭐 실사 트레일러 같이 공개했어? 게임 프리크 개발은 맞는 것 같고. 저거, 이거, 이게 본가 그거, 저기 그, 9세대 신작 그건가? 트레일러가? 뭐 쓰잘데기 없이 저기 라이브 액션 트레일러를 뭐 고퀄로 만들었어. 이건가 보구만 9세대가. 그 미리 들은 얘기는 이번작 오픈월드라고 하더라고? 아도세우스가 좀 돈이 되긴 했냐며? 짭짤했나 보네. 진짜 아도세우스 느낌이 있는데? 그래픽 풍이 살짝 다른 거지. 질감이 조금 달라진 느낌은 있는데 기본적인 틀은 뭐 비슷하긴 하네요. 9세대 신작 맞네. 오픈월드도 나온다고 하더만 이거는 이번부터. 이번엔 약간 유럽이 배경인 것 같아 보인다, 느낌이. 오! 아, 얘네가 스타팅인가 봐. 물이네? 아, 나 처음에 근데 디자인 뭐지? 이런 생각했는데, 물은 보다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고. 오리네, 오리.
자, 그 다음입니다. 이 제목은 여기 나오다시피 포켓몬 스칼렛 바이올렛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겨울에 발매가 된다고요. 본가 발표를 생각보다 빠른 감이 있었어. 본가 발표가 나 이렇게 빠르게 이게 발표가 될까라는 생각을 될 줄 몰랐지. 요 시점이면 진짜 그 포켓몬2가 나올 만한 시점이라는 생각은 하긴 했는데, 스피노프 쪽으로 본가가 이렇게나 빨리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 아니 뭐 3년째 됐으면은 나올 텀이 되기는 됐나 싶기도 하고, 뭔가 하나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아르세우스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고 본가가 지금 올해 겨울에 나온다고 하는 상황이다. 생각보다 빠르게 느껴졌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포켓몬 프레젠트 알짜배기만 이렇게 해서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나온 감이 있어서 내가 솔직히 그것 때문에 당황을 한 거야. 아니, 나오는 거는 언제나 환영이지. 자, 그러면은 9세대 신작까지. 올해는 살 게임이 너무 많네. 자, 그러면 일단 포켓몬 프레젠트의 알짜배기 내용은 포켓몬 9세대 신작 스칼렛 바이올렛이 올해 연말에 출시된다는 거 여기까지. 일단 포켓몬 프레젠트를 같이 즐겨봤습니다. 뭐 서브퀘스트 뭐 추가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아! 아니 뭐야 저거! 디아도강 펄기야 여기서 저렇게 나와? 아 씨 혼자 내 타당한 거 아니야. 아, 짜증나게. 아 괜히 봤나봐. 내 타당한 거 같아 지금. 엔딩도 못 봤는데. 아 짜증나게. 아.